앞에 차량이 정체가 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제가 바짝 붙을 수 있었는데. 아, 더워.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어차피 여기가 막혀서 빨리 가지도 못했네. 차선 변경, 뭐, 3차선에서 막, 네, 그렇게 난폭 운전 한 거죠. 와, 와 진짜. 저 차 대박이다. 와, 그냥 잡히면 그냥 진짜, 와. 와, 대박이다. 야, 이거 분노의 질주 영화 보는 거 같아. 그러니까요. 자, 여기서 쭉 가다가. 가다가 사고나. 어, 저죠? 오, 저 오토바이 깜짝 놀래. 뭐야, 어디야? 방? 위험해. 뭐야. 와! 아니, 여기서 어떻게 유턴을 해? 뭐야. 와! 아니, 여기서 어떻게 유턴을 해?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네. 아. 저차 간다. 불빵이다. 우와. 쫓아가야죠. 자. 와, 이른 아침인가 보다. 빵 하면 쫓아가는데 계속 도망가. 와. 미쳤어. 정말 미쳤네 진짜. 하, 정말. 일방적이지 않은 차기 때문에 도망가는 거야. 아, 술 마신 것 같아. 술 마신 거. 과속 방지턱입니다. 여기도. 어, 사람 나올 것 같아. 무서워요. 아, 근데 이거 사고 날까 봐. 떨리는데, 이거. 아, 사고 날 것 같아. 어떡해. 음주 맞는 것 같아. 와, 엄청 빠르다, 저 차. 아, 저 차는 아예 그냥 날아가잖아요. 필사적으로 도망가. 우와, 저 사람 진짜. 야, 이게 불안하다. 저거 사고 나겠는데? 아, 우와, 미쳤어. 어우. 진짜 위험했다. 아, 여기요. 엄청 빨리 간다. 안 보여. 어, 사람 나올 것 같아. 무서워요. 아, 근데 이거 사고 날까 봐. 와, 살아났어. 우리. 우와, 미쳤어. 어우. 진짜 위험했다. 어우. 와, 살아났어. 아, 누구 튀어나올 것 같아. 야, 무섭다. 아, 불안하다. 와. 어, 어떡해. 저 큰일 날 뻔했어. 와. 진짜 아찔하다. 근데 그 순간도 없어져. 없어졌어요. 어디 갔어? 이제 어디로 갔어? 오른쪽. 어? 놓쳤나? 아, 정말. 놓쳤나 보다. 예. 결국은 놓쳤어요. 아, 근데 너무 빨리 달리니까 놓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근데 이거 진짜 되게, 이거 운전자분들 되게 위험했어요. 쫓아가다가 사거리가 몇 개 나왔는데. 맞아. 쫓아가다가 2차 사고 날 뻔했어요. 너무 빨라가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완전 위험했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놓쳤는데? 그러게. 자, 그런데 지금처럼 이게 쫓아가는 거 적절할까요? 위험하네요. 아니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요즘은 CCTV가 참 많아요. 설령 내 블랙박스에 찍히지 않았다더라도 신고하면은 몇 분, 몇 시, 몇 분, 몇 초에 어디를 지나간 거 착착착착 하면 다 찾아요. 다 나오죠. 그래서 결국은 며칠 후에 찾았어요. 오, 찾았다. 그런데 며칠 후에 뭐 음주 측정하면 안 나오죠. 와. 하하. 그래서 왜 도망갔냐 그러면 무서워서? 당황해서 그랬다고 그러겠죠. 정말. 근데 이렇게 신용카드 내역 같은 걸 앞뒤로 좀 조사해서 예를 들어 뭐 그치, 하려면 다 하는데 나와 좀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그거 갖고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증거가 안 돼요. 하, 정말. 흰색 SUV 차량이 갑니다. 갑자기 중앙선을 넘더니 서 있던 택시를 들이받습니다. 멈추는 듯 하더니 그대로 도망칩니다. 사고 직후 아무런 조치도 없이 모텔로 가서 술을 더 마셨고 소속사 대표와 함께 운전자를 바꿨습니다. 검찰이 김 씨를 오늘 재판에 넘겼습니다. CCTV를 정밀하게 분석해봤더니 사고 직전에 이유 없이 멈추기를 반복하는 등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던 걸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특정한 혈중 알코올 농도 0.031%는 확실하지 않다며 음주운전 혐의는 뺐습니다.
때문에 음주사고를 내고 일부러 술을 더 먹는 등 사법 방해에 대한 처벌 규정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즘은 다 잡혀요. 다만 운 좋으면은 음주에 대한 증거만 빠질 뿐이죠. 네. 하지만 나중에 훨씬 더 무거운 무슨 죄? 괘씸죄. 괘씸죄. 뺑소니 그 자체만으로도 음주에 대한 처벌보다 훨씬 더 무거워지거든요. 그러니까 도망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저렇게 가다가 만약에 내가 사고 냈으면 누구 책임이다? 내 책임이죠. 예, 그렇죠? 그런데 따라가야 할 때가 또 있어요. 따라가야 할 때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매우 위험했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어떨 때 따라가야 될까요? 이럴 때죠. 이럴 때죠. 역시 규현이. 자, 한번 볼까요? 고속도로에서. 무슨 일이 생길까요? 누가 끼어들려고 하고 있어. 뭐야, 뭐야? 오! 이거 뭐지? 뭐야, 뭐야? 이거 뭐지? 뒤에서 받았네, 그냥. 누가? 이 차도 받쳐서 온 것 같은데? 자, 후방에서 같이 보시죠. 나 궁금해. 그러니까. 온다. 뭐야. 깜짝이야, 어머.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뭐야? 아니, 의식을 잃은 거 아닌가? 이게 뭐예요? 왜 밀고 들어오는 거지? 자, 근데 이 상태에서. 뭐지? 설마. 에이, 그러지 마요. 어? 어? 그냥 간다고? 어? 그냥 간다고? 정말.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쫓아가야죠. 쫓아가야 돼요? 네. 안 되나? 설마. 근데 쫓아가니까 있나? 안 그런데 말입니다. 저 뒤쪽에서 거기에 레카가 출동해 있었어요. 근데 앞에서 차들이 비상등 켜고 막 그래. 뭐야? 딱 보니까 또 사고 난 것 같아. 어? 잠시 후에 뭐가 오죠? 레카. 와우. 레카 왔어요. 네. 그래서 잡아주세요. 그랬더니 갓길로 레카가 달려갑니다. 아, 이렇게 달립니다. 한 1분 좀 전에 갔어요, 그죠? 찾아보세요. 요거? 아니, 이거 아닌데요? 조금 더. 좋은가? 아니야. 아마추어. 앞이 앞을 봐요. 이거. 찾았어. 앞에 망가진 거. 아, 그렇네. 앞을 가로막아요. 이 레카 대단하다. 대박, 멋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도망간다. 과연 그럴까요? 에이, 제발 좀. 아, 잡았네. 아, 그리고 신고합니다, 신고. 그런데 갑자기. 우와, 왜 그래? 안 돼. 아니, 왜? 때문에 미쳤어. 아, 못 살겠다, 진짜. 이제 그분을 이제 찾고 제가 이제 그 차량 앞에 제 견인 차량을 앞에다 세우고 이제 내려가지고 창문을 열고 몸이 다친 데 있는지 뭔 상황인지 한번 확인하고자 내려갔던 건데 창문을 톡톡이고 하는데 갑자기 술 냄새가 이제 너무 났던 거죠. 와. 그런 거 맞죠? 이제 술이야 이런 건. 와, 미쳤다. 아침부터? 네. 눈도 많이 풀려있던 상황이었고. 아, 정말? 그래서 운전자님 술 냄새가 너무 나서 운전하시면 안 된다. 잠시만 계셔라라고 하고 제가 이제 112에 신고를 해요. 근데 이제 차량 번호를 조금 확인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본네트 앞쪽으로 걸어서 이동을 하는데 그 운전자가 이제 하고 저를 쳐요. 어머, 어떡해. 그러니까. 웬일이야. 웬일이야. 어머. 밀었어, 사람을. 저를 처음에 치고 멈추라고 했는데 계속 밀려가지고.
6건을 하루 저를 쳐요. 미쳤네. 대박. 저 사람 미쳤네. 아니 진짜 뭐야? 아하. 사람이 멈출 줄 알았는데 안 멈추니까 저는 이제 되게 당황스러웠던거죠. 차를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조금 많이 겁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나를 좀 깔고 갈 것 같아서. 어 무섭죠. 진짜. 저 잘못하면 깔렸다니까. 맞아요. 깔리면 진짜 큰 사고 나요. 이제 마지막에 피하거든요. 도망가. 와 저대로 도주하는 거 봐. 잡아야지 잡아야지. 그래서 제가 이제 쫓아가게 되는 과정이거든요. 이 차량이 이제 버스 전용 차선까지도 들어가요. 도망가려고. 어 버스 전용 차선으로 막 가. 와. 하지 마세요 진짜. 어머 어머 어머. 와 이건 진짜 큰일 나겠다. 따라가기 위해서 저는 이제 그 버스 전용 차선 하는데 그 앞에 버스 기사님께서 제가 쫓아가고 있는 걸 아는 건지 해주시더라고요. 와 가자. 아, 좋아. 가자 가자.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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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제발. 그 운전자 최소 150, 160 이상을 밟은 것 같고요. 또 앞에 차량이 정체가 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선 제가 바짝 붙을 수 있었는데. 아, 더워.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어차피 여기가 막혀서 빨리 가지도 못했네. 차선 변경 뭐 3차선에서 막 네, 그렇게 난폭 운전 한 거죠. 와, 와 진짜. 저 차 대박이다. 와, 그냥 잡히면 그냥 진짜. 와, 와 대박이다. 야, 이거 분노의 질주 영화 보는 거 같아. 그러니까요. 이렇게 삼각지로서 이렇게 자동력으로 도망가더라고요. 이건 잡아야 돼, 이건 잡아야 돼. 빨리 막아야 돼. 이 차를 놓치면은 처벌도 뭔가 덜 받을 것 같고 너무 이제 난폭 운전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더 피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무조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서든 이 사람을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어요. 어, 잡아야 돼. 지금 저 잡아야 돼. 진짜 억울해서라도 잡아야 돼. 그치, 술 깨기 전에 잡아야 돼. 술인 걸 이미 알았으니까. 어, 잡아야 돼. 술인 걸 알았으니까. 그다음에 막 다른 길에 다다다니까 차를 이제 버리고 도망가려고 하더라고요. 어? 에?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어요? 이게 뭐야? 저는 이 사람이 혹여라도 다른 소리를 할까 봐 저는 계속 옷깃만 잡고 이제 붙잡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와, 저 미쳤다. 제정신은 아니다. 어. 어머! 어머, 몸싸움이 났어! 어떡하냐? 계속 제 손을 뿌리치려고 하는데 안 뿌려지니까 주먹으로 폭행도 하고 팔꿈치로 때리고 벽에 맺히면서 있었던 상황이었죠. 근데도 안 놓으셨나 봐요. 제가 근데 이제 계속 경찰관분이랑 통화하면서 이제 경찰관분은 절대 놓아주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셔서 붙잡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우리 레카차 기사분 대단하시네. 와, 힘 좋으시다. 와, 저 기사분 고생하신다 진짜. 그다음에 그 잡고 있는 도중에 야 못 살아. 이제 자기 형이 변호사다. 너 지금 내 몸에 손대는 거 폭행으로 내가 신고할 거니까 너 내가 제대로 되게 해줄게. 나는 이거 처벌 얼마 안 받아.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아이고. 집안이 아주 우환이겠다. 부끄럽겠다. 부끄럽겠어. 다 지키고 있습니다. 한 10분 정도는 된 것 같아요. 경찰차는 총 3대 왔어요. 오야. 아 다행이다. 그러게. 음주 측정은 됐는데 음주 수치가 0.148인가 나왔을 거예요. 우와. 우와. 완전 면허 취소. 완전히 인사불성이 지금. 근데 이제 그 운전자는 그 수치도 자기가 인정 못한다고 체열을 하러 가자고 했어요. 응? 무슨 말이야? 더 많이 나올 텐데? 체열하면 더 나온다면서. 시간 끌고 쓸 수 있으니까. 그치. 그 이해할 수가 없네. 그 제네시스 차량은 음주랑 이제 음주치상 이제 뺑소니 요거 혐의가 돼 있는데 현행범으로 체포가 된 거죠. 오! 우와! 어 다행이다. 그러니까. 하루 저를 쳤다 보니까 경찰분이 상해 또는 특수폭행 이렇게 인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야.
다 뭐 까지고 했는데 이게 흉이졌어요. 상을 지워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오, 어떻게 통하냐고. 입안에도 뭐 주먹질로 인해서 뭐 입술도 다 터지고 오른쪽 발목이랑 허리랑 계속 지금 아파가지고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근데 이 운전자가 정말 괘씸한 게 저희가 이제 다 끝나고 이제 개인 접수를 계속 안 해주더라고요. 에? 에? 뭐야? 뭔 소리지? 차량 같은 경우는 다 보험 처리를 다 받으셨더라고요, 현장에서. 근데 이제 담당자를 통해서 연락이 왔는데 이 운전자가 자기가 사람 치고 뭐 한 거 다 아는데 나는 접수해주기 싫으니까 접수해주지 말라 라고 해서 어? 현재까지도 지금 뭐 대인 접수 관련해서 접수가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와, 이게 말이 돼? 그러면은 보상을 못 받는 건가? 저는 나름대로 이 사람이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그런 사람이 더 피해가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행동을 했다고 하는데 막상 돌아오는 게 뭐 잘못됐다는 말도 없고 뭐 보험 처리도 안 된다 그러고 이러니까 앞으로도 또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내가 이걸 똑같이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정의롭게 뛰어드신 건데. 그래, 도와줬다가 막. 장이가 저지른 이 죄를 쉽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강력한 처벌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인 거죠. 아, 선생님 저거 어떻게 안 돼요? 우리 돼요? 그 견인 하시는 네. 선생님이 저 보상을 좀 받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나 우선. 아까 차로 밀고 나간 거는 그것은 교통사고인가요? 아닌가요? 교통사고는 아니... 교통사고 아니죠? 네. 일부러 그런 거잖아요? 네. 예. 자, 모르고 부딪혔으면은 그런 것은 교통사고예요. 네. 근데 저건 교통사고 아니라 상해죄. 고의에 의한 사고는 보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어차피 안 돼. 그래서 저 부분은 내가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수도 있고요. 일하던 중이니까 산재로 치료받을 수 있는데 나중에 저 사람 무겁게 처벌받거든요. 네. 형사합의 안 하면 나중에 실형 선고받을 수 있어요. 실형까지. 그때 민형사상 합의해달라고 싹싹 빌 겁니다. 자기 형이 변호사면 더 잘하겠죠, 뭐. 그러니까 보험 처리, 저 보험 접수 안 해준 거 그게 괘씸하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과정을 보면 충분히 실형 선고받을 수 있어요. 실형. 아. 그래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면 법원으로부터도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차가 막 도망을 가요. 도망가? 막 도망을. 아, 잘못된 음주차인가 보다. 예. 그런가 보다. 막 도망인데요. 도망가는 게 진짜 필사적으로 도망갑니다. 보시죠. 자, 경찰차 쫓아가죠? 아미겠다. 쫓아갑니다. 맞네, 이거. 주시 100%. 잡았다! 오! 뭐야! 놀린다고! 저기서 역주행 한다고? 박았다, 박았다! 박았어. 내 차랑 부딪히고서도, 들어가서도 계속 도망갔어요. 뺑소니네. 뺑소니, 뺑소니. 그래, 이거 뺑소니야. 왜 그랬을까요? 음주. 음주. 아니면 실제로 수배 중이었던 사람일 수도 있죠. 직접 들어보시죠. 가족들이랑 부산항 축제를 갔다가 이제 집으로 복귀하는 길이었고 앞쪽에 이제 오른쪽 전방에 경찰차가 한 대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도로는 일반적으로 그 차가 지나다니는 도로가 아니었고 약간 공사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도로에 경찰차가 보였고 그 앞에 하얀색 차가 도망가는 듯한 모습으로 달려가고 있었어요. 필사적으로 도망가? 와, 이렇게까지 도망가? 야, 역주행 말이 안 된다, 진짜. 저는 이제 왼쪽 방향으로 가고 그 차는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면서 그 가해 차량이 제 우측 뒷범퍼랑 이제 뒷바퀴를 치고 그대로 달아나더라고요. 제 뒤에 1톤 트럭 차도 어떡해. 도주를 했는데 와, 저기를 뚫고 계속 가네. 저기를 뚫고 들어간다고? 영화 같아. 분노의 질주.
처음에는 그 차가 도주하는 모습을 보고 그냥 단순히 일반적인 음주 차량이겠구나 생각을 하고. 교통 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 이제 저희는 차를 빼고 경찰에 신고를 했죠. 전화를 하니까 도주 차량이 잡혔다. 에? 잡혔어? 경찰서에서 도착을 하니까 이제 이야기하는 말씀이 그 가해자가 수배를 내렸던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나다나. 그리고 음주 차량이 아니라 마약을 소지한 사람이 이제 그 차를 운행을 했었고. 대박이네. 맞네. 마약 때문에 수배당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차량 대박이다. 이거 약간 외국 뉴스에 볼 법한. 피해자 조사를 받을 때 이제 경찰관이 이야기를 해주던데, 그러니까 마약을 그냥 흡입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 가해 차량에 실려 있었고 판매도 하나 보다. 아, 그래서 도망갔구나. 뭐 관련돼 있는 전과가 뭐 손가락 발가락 다 해도 더 손가락 발가락 다 합치면 20개가 넘는다는 거야? 마약을 하고 운전을 해서 사고가 크게 났던 부분들이 기억이 많이 나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 많잖아요, 이런 일들. 일반적인 교통사고가 아니라 역주행에 뺑소니까지 당했는데 그 가해자가 마약사범이라는 이야기는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옛날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얘기인데 요새 실제로 이런 진짜. 일이 생기네. 우리나라도 마약 처벌 강화해야 되는데. 경찰관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마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어? 왜요? 왜요? 가해 차량도 본인 차가 아니고, 그리고 가해자가 무보험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경찰에서. 가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 목록이 하나도 지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마 변사비나 민사도 어렵지 않을까? 그럼 어떻게 피해당한 사람만 억울하겠다. 그리고 이 사건이 해결될 기미가 없어요. 가족들을 위해서 뭐 보호해야 되는 그런 게 하나도 안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답답하고 좀 그렇죠. 뭐 요즘에는 이제 음주나 뭐 마약에 관련돼 있는 사고들이 너무 빈번하게 보이는데 이제 처벌이 강화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야지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억울해. 아니, 보상을 못 받는 게 너무 속상하다. 진짜 억울하다. 큰일이다, 큰일. 아, 결국 저런 경우에는 다른 차가 보험이 안 될 때 내 차에 보험을 끌어다 쓸 수 있는 게 뭐죠? 운전자 네. 보험으로 안 되는 거. 운전자 보험 말고. 그거 말고. 건강보험? 아니. 무보험 차? 무보험 차? 차 상해라는 게 있어요. 무보험 차 상해. 네, 무보험 차 상해. 아, 여기까지 맞췄어요. 무보험 자동차 상해를 줄여서 무보험 차 상해라고 그러는데요. 자동차 보험 가입할 때 만 원인가? 뭐 2만 원도 제한될 거예요. 그거 더 내면 이렇게 다른 차가 보험이 안 되는 생짜배기 무보험 차 사고를 당하더라도 내 차의 종합보험을 끌어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동차 보험은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대인 대물. 대인 대물. 자기 신체 손해. 아, 자손. 자기 신체 손해. 자손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네 번째가 자차예요. 자차. 다섯 번째가 무보험차 상해. 무보험차 상해 보험. 우리 운전하면서 대부분은 다 보험을 가입돼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내가 무보험차랑 사고 날 거라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렇지. 종합보험에 다 가입될 거라 생각을 하잖아. 맞아. 그래서 자동차 보험 가입하실 때 다섯 가지. 다시 한번 대인 대물 자손 자차 무보험 상해까지. 그럼 이걸 다 체크 한 번씩 해야 되겠네요. 대인. 그렇지. 알아봐야겠다. 오늘 무보험차 상해 정보로서 괜찮았어요? 네. 너무 좋았어요. 너무 괜찮았어요. 네. 다 썼네. 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나다나. 아니, 확인 한번 해보려고요. 나도 확인해보려고.